안녕하세요.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. 오늘은 수타 소바를 만들 때 메밀가루에 물을 넣는 비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일반적으로 수타 소바 면을 만들 때는 메밀가루와 물의 비율이 중요한데요.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오사카와 도쿄 지역이 다를 수 있고 소바 장인만의 독특한 방법이 있겠지만 일반적인 조리법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. 여러 번 물 넣는 방법. 가령 물 1kg을 넣어야 한다면 첫 번째 단계에서 1kg의 반을 넣을 수 있습니다. 500g을 넣는 것이죠. 소바 초보부터 소바 장인까지 예부터 가장 많이 사용해온 방법입니다. 영업집에서는 계속 같은 메밀가루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드는 것이 물 조절입니다. 새롭게 받아온 메밀가루라도 안정적인 물, 투입량 적은 가수량으로 실패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팁이 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에 반을 넣고 두 번째에도 남은 물 500g의 절반인 250g을 넣는 식이죠. 투명한 계량컵에 물을 담아 놓으면 반반씩 넣기 쉽습니다. 가령 몇 g씩 정확하게 넣으려고 하면 물을 저울에 계속 재가면서 넣어야 하기 때문에 계량이 벌써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. 이 방법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. 첫 번째, 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안정적인 물 섞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. 수분이 오버되면 되돌리기 쉽지 않고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죠. 단점은 물을 여러 번에 나누어 넣기 때문에 수타 재면의 시간이 길어지며 가루가 건조해지기 쉽습니다. 마음이 바빠지는데요. 소바 체험 공방에서 체험 시 강사들이 빨리빨리 를 외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. 한눈 팔지 않고 바로 만들면 되겠습니다. 한 번에 물을 넣는 방법. 만약 1kg의 물을 넣어야 한다면 위의 방법 1차와 2차로 나누어 넣었지만 단번에 물을 넣는 것입니다. 위에서 첫 번째 500g과 두 번째 250g으로 나눈 것을 한 번에 750g이나 700g 정도를 넣는 것입니다. 장점은 초보자나 소바 숙련자들 모두 사용하기 좋은 방법으로 수타 소바 재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. 재면 도중 마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재면 시간의 단축으로 생산성이 높아져 식당에서 더 좋을 수 있습니다. 단점은 초보자들이 숙련되는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. 수분이 한 번에 투입되어 컨트롤하기 힘듭니다. 실패 상황을 되돌리기 쉽지 않다는 점, 또 새로 구입한 메밀가루에 쉽지 않다는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어떤 방법이든 메밀가루의 품질과 환경적인 요인 등에 따라 적절한 비율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. 위에 예를 참고하셔서 물을 넣는 양은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는데요. 훈련과 실전에서의 경험을 쌓으면 자연적으로 선호하는 횟수와 가수량이 정해지게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